이번 시간에는요, 322페이지에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금융에 대한 거는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금융. 예, 그리고 이제 증권,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서 평균 뭐한두 문제, 증권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계산 논리가 한 문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금융에 대한 이제 기초 개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알아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금융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요, 자금의 융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예, 요 줄임말이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예,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동산 금융은 이제 크게 주택금융하고 예, 토지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좀더 용이해지게 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가주택의 공급이 그만큼 예, 늘어날 수 있겠죠.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요. 우리가 장기 저리 요건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면 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고요. 그런데 장기 저리에 대한 예, 자금을 갖다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지만 예,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 그걸 가지고 주택 자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면은 각종 대출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걸로 우리가 경기를 좀 예, 부양을 시킬 수도 있고,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은 그거를 좀 더, 예, 축소시킬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금융의 종류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 소비자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금융이라고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소비자 금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요거는, 예, 일반적인 저당 대부,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을 저당 대부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거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장기 저리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자 금융은요,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건축 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개념인데, 소비자 금융에 비해서는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고요, 이자율도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에 가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 있을 때 여기는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할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조달할 수도 있고요, 부채 형식을 빌려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분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기업들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사채 있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분금융하고 이제 부채금융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내가 그 지분을 매입을 했을 때는 그 회사하고 한 배를 탄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되면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과 또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잘못되면은 같이 망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 기업이 이게 망해서 만약에 청산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예, 그 이제 증서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지분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또 예,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지분에 투자하게 되면요,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오면 배당을 못 받겠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예, 324페이지에 가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부채금융은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분에 투자하게 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주식 같은 의결권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 부채금융에서는 그거는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청산이 되면 우선권은 이제 부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우선 권리를 갖게 된다. 예,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게 기본적인 성격이고 시험상에서는 지분금융의 종류와 부채금융의 종류를 구별하라는 것을 주로 물어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4번 지문에 예, 거기다 별표하시는 거예요.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래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리츠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도 같은 방법인데요. 지분금융에서는 예, 조인트 벤처라든가 신디케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공모에 따른 이제 증자을 해가지고 예, 공개 모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금융에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이 케이스로는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그죠?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그래가지고요. 담보대출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탁증서금융이라든가,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요 얘네들을 구별하는 이 종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일단 별표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전개하면서 이제 하나 하나씩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의 위험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요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제일 먼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택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예, 이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아, 얘를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빌려줄 때 역시 100%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율을 정해서만 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조기 상환 위험을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요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을 때, 대출 약정 이자율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 요런 경우에 발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할 때는 5%를 빌려줬는데, 시장금리가 4%라는 거죠. 그럼 시장금리가 싸잖아요. 그럼 내가 비싼 이자를 가지고 남은 기간을 계속 원리금 상환한다는 거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때 조기 상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떨 때 조기 상환이 들어가느냐. 이 요건을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자율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금융기관이 저당대부를 실행한 후에 예금 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자율이 시장에서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요. 아, 대출기관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바로 예, 전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래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주기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변동금리 하에서 예, 여러분들이 또 배워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아, 금융의 위험에서는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327페이지가 있어요. 예. 거기 상환 방법에 대해서 역시 별표를
예,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페이지가 327페이지죠. 예. 그래서 예,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 체증은 점증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매 기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우리가 원리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자, 그랬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원리금부터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 밑에 특징에 나와 있지만,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저당 대부액 있죠? 저당 대부액이라는 게 융자금이죠? 예,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금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원금을 구하는 요런 유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초기에는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이 커지는데요. 왜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면요, 구조가 이제 이렇게 가요. 이게 원리금은 이제 항상 균등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드는데, 원금 상환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게 이론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초기에는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는 고정이자를 적용하니까,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출 잔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특징에서 니은 있죠. 니은에 별표하시는 거예요. 자,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시험상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제목대로요. 뭐를 균등하게 분할해서 상환하냐면,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는 저당 원금을 상환 기간 동안에 납입 횟수로 나누어서 상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원금을 구해야 되는데요. 원금은 저당 대부액, 융자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납입 횟수로 나눠서 원금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납입 횟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상환 조건이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 매월 상환 조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융자를 받았는데, 가령 예서 5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대출 기간이 20년이래요. 근데 얘가 연 단위로 상환하는 개념이면 이게 융자금이 5억이고 이걸 20으로 나누게 되면 원금이 2,50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매월 상환이면은 240월로 나눠줘야 돼요. 월 단위 상환이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원금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이다 월로 정하지 않고 납입 횟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렇게 원금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계산할 때는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금을 구한 다음에 5억을 빌렸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5%라고 생각해 보세요. 5억에 5%면 1회차는, 그렇죠? 그러면 2,500이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5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는데, 그런데 원금 균등에서는요, 이게 원금은 균등하게 가는데, 그럼 원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리금. 얘는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 상환이 들어갈 때요, 말 그대로 원금은 균등해요. 근데 이자가 감소해요. 잔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얘는 체감하는, 감소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의 거기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특징에 대한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고요,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증식을 가게 되면요, 체증 또는 점증의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원리금이 체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이 작게 출발해요. 시간이 가면서 상환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사회초년생들은 소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때는 원리금 상환을 조금 적게 했다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환액의 규모를 점점 크게 가지고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체증식 상환 방식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또는 체증, 어떤 성격이다라는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330페이지에 가면요, 문제 밑에 기타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길시 상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만길시 상환. 이게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세 개에다가요, 추가해서 이제 얘도 나오는 거예요. 만길시 상환 방식은요,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조건, 원래 얘는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거고, 얘는 이제 고정금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낼 때는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은 대출 조건일 때는요, 얘가 이자 부담이 제일 크죠. 나머지는 작든 크든 간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대출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얘는 만약에 5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대출 기간이 10년,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그냥 10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른 이자만 내는 방식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만길시 상환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31페이지에 거기 지문 4번에 역저당이라고 돼 있어요. 역저당이라는 건 우리가 리버스 모게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연금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대출 저당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상환을 하게 되면 점점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역저당은 반대예요.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출 잔액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역저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역저당은 우리가 주택연금에 대한 것을 할 때 얘하고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예, 걔네도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융에서 이론을 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구별 정도도 할 수는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지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이라는 것은요, 얘는 이게 대출 초기고요, 이게 만기라고 그러면 대출 초기에 정해진 이자율이 만기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인플레 등이 발생을 해서 금리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대출자들은 인플레 같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에 관한 위험을 대출자가 또 안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1페이지에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에 지문 2번을 보시면 인플레 등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자율로 해주게 되면요. 대출자는 인플레에 대한 위험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요. 시장이자율의 변화 있죠. 예,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조기 상환에 따른 또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는 우리가 보면 차입자가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조기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 이자율로 대출해 줬을 때 우리가 대출자들은 초기 이자율을 변동 금리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변동 금리보다. 예. 그래서 고 331페이지에 예.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지문 4번에 대출기관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우리가 대출해 줬을 때 변동이자율로 그러면 변동이자율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 낮아요. 낮은 대신에 만약에 인플레 등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플레 등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융자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을 때 그러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무한대로 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 상한, 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법 332페이지에 상단에 지문 2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돼 있죠. 인터넷에서 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조정할 때는 0.25%포인트 이상은 금리를 올릴 수 없게끔 예, 그 조건으로 대출하게 되면 차입자들이 과도한 예, 이자 부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 원금이 있고 이제 이자율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자 얼마 딱딱딱 계산할 수 있는데 변동금리는 가령해서 3개월 주기로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예, 상환에 대한 이자의 크기가 내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잔고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문 3번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조정 주기가. 만약에 우리가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간 안에서는 이자율 변동의 리스크를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게 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빨리빨리 전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 주기를 짧을수록. 그래서 332페이지 하단 박스 위에 가게 되면 밑줄 치시는 거죠.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변동 이자율은요. 이자율이 기준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 금리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기준 금리로 뭐를 쓰고 있냐면 CD 유통 수익률을 쓰고 있거나요. 아니면 코픽스라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이제 기준 금리로 쓰고 있어요. 그냥 요런 정도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조정하는 거죠. 얘는 이제 대출 실행 시점에서 차입자의 신용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금리가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그대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예,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 들어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이 되면 얘들의 범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적인 것도 조금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다음에 뭐 심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예, 응용적인 것도 우리가 대별해 보는 거죠. 한 번에 저희가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내용은 많고 모르는 거는 매 또 한 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죠?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고. 어떨 때 들으면은 알 것도 같은데. 그죠? 예.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아까 뭐 했었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이라는 게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짧고 간결한 거 막 이런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기초가 돼 있어야 그것도 이렇게 받아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기초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것도 애로사항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접해보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342페이지죠.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대출해주고 이제 우리가 설정이 된 저당권은 이제 현금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저당의 유동화에 개념, 뭐, 구조, 예,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달려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저당 유동화의 이제 개념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왜 해줘야 되느냐. 자, 가령 예서 이런 거죠. 여기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이제 수신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고객의 우리가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객이 운영하는 예금은 단기 자금이에요. 그런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주택에다가 뭐 하나 설정하냐면 이제 저당권 설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부채예요. 찾으러 오면 줘야 돼요. 근데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죠. 장기 대출을. 그러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대출도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요 저당권에 대해서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저당권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죠? 그러면 저당권을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3억을 해줬는데 3억짜리 저당권을 팔면은 다시 3억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또 예금 찾으러 온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예,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문제가 또 해소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유동화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이 저당채권, 저당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부분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농협이라고 얘기하면요. 농협에서 한 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1인당 1억씩 대출해주면 1억짜리 1000개 저당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판매하게 되면 다시 1000억이 들어오면 또 대출해주면 1000개의 저당권을 또 팔면 현금 1000억. 그게 무한정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당의 유동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요. 먼저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 있어요.
그 증권의 수익률이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조건이 우리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는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때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갖다가 거래를 해요. 그게 이제 2차 대출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 그 역할을 하는데요. 주택 2차 대출기관이 이제 투자자들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 있죠? 예. 요 저당권을 기초로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주택 저당 증권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요 투자자는요. 여기 금융기관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출을 받아 쓴 사람이 원리금을 상환을 안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얘가 다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매달 은행에서 원리금이 들어온지도 매번 확인을 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저당 채권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얘하고만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수수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거래할 때보다는 수익은 좀 떨어지지만 관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개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한 구조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시장에 대한 형태는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기 저당 시장 하고요. 이 저당 유동화 증권 이런 거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